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교벌소울 및 토도 이제 다 준비되었고요. 10성만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해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은 적당한 추업에 이제 10성을 달아가지고요. 이제 그것을 이용하여서 이제 판매 및 교벌소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미안의 소울이 5개 있고, 수호소울이 4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용해서 가격을 좀더 올려보는 이제 교벌소울을 좀 처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가격은 일단 경매장을 좀 참고해 보아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 10성으로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 10성으로 하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 10성으로 하니까 저도 10성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제 좀 뭔가 거품가가 낀다고 하지요. 아, 10성 도는데 어차피 얼마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보단, 아, 10성 만들기 좀 귀찮다. 이제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판매가거나, 거의 뭐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거품가를 끼워서 판다고 많이 하지요. 자신의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에 뭐 시간 투자값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10성을 다 만들어서 팔 예정이고요. 요거를 이렇게 많이 만든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수호수홀 4개와 데미안의 소울이 5개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처리하는 것인가? 뭔가 버리긴 아깝잖아요. 데미안하고 이제 수호수홀 다 준비됐는데. 이거 만드는 가격은 대강 무기를 노작을 얼마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윤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요. 적자가 될 수도 있고. 아, 그렇고요. 예상되는 가격은 일단 뭐 경매장을 일단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든 비용하고 그거는 이제 10성 만들고 경매장을 판매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70%작을 8작을 다 해놨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그래도 하나에 한 5천 정도는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봅니다. 5천 정도. 하나에 5천 남는 거면 정말 많이 남는 것이죠. 네네. 아, 스카니아 맞습니다. 네네. 5천 정도 남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 만들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성 만들기가 좀 귀찮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다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별 올려야 되지, 토도 해야 되지. 저는 토도까지 다한 거거든요. 주은 작도 해야 되고. 네네, 무기는 70%작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나머지는 다 10성이 되어 있죠. 오케이, 오케이. 자, 시나리오대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개 올리고요. 창고로 다 옮겨가지고 인챈터 발라야 되고 소울 발라야 되고. 어차피 이제 사냥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인챈터가 다 있으시지요. 저도 이제 많아가지고 다 버리긴 했지만은 인챈터를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다 됐지요. 자, 여기서 인챈터를 바르고 가겠습니다. 인챈터는 장인회원으로 해야 되는데요. 인챈터 바르는 방법은 저는 이제 확률 높은 60%짜리. 여기도 원래 인챈터가 쫙 깔려 있었는데 자리 비운다고 다 버려가지고. 아, 여기에 엄청나게 많지요. 뭐가 많냐? 데미지 스킨이 많지요. 몇 개입니까? 10개 다 준비되어 있답니다. 바로 묵히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적당한 때가 되면 처리해야겠지. 아, 활별안 당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15% 자금 끝났고, 이익은 많이 남았지요. 네네. 예상되는 이익은 한, 오늘의 수익만 하면은, 많죠. 그냥 하나당 2억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면은, 편할 겁니다. 제가 27개인가 만들었으니까 하나에 2억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15% 자금. 그렇습니다. 네. 역시 장사를 하면 귀찮음이 없을 수가 없네요. 귀찮긴 하네. 자, 활만 별을 달면 되는 것이지. 오케이, 다 됐고. 이제 소울 발라서 팔 겁니다. 소울의 가격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경매장에 파는 거반 가격 정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의견 어떻습니까? 네네. 소울의 추가 기능은 상점 가격의 반 가격 정도 어떤지. 그러면은 이제 사람의 구미가 당겨서 살지 않을까 싶은데. 간단하게 소울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은 무기 가격이 1억이다 하면 1억 5천 정도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괜찮나요? 5천만 원. 반 가격. 50% 가격. 별론가요? 가격은 제가 측정하는 것이지요. 네네. 어차피 바를 사람들은 사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우리가 데미안의 소울 얼마 주고 삽니까? 기본적인 것이 1억에 팔리니까는 그냥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다 뺐지요. 자, 이제 인챈터를 먼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주는 사람이 많다고? 그걸 이용해서 파는 것이죠. 살 사람은 사지 않겠습니까? 발라주는 거예요. 무료로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네네. 섀도우에 뭐가 있습니까? 소울이, 힘, HP. 힘이면 HP를 발라도록 하죠. HP, 힘. 아, 힘이면 HP구나. My mistake. 힘 두성검을 빼주고요. 데미안을 바르고. 소울을 바르고. 다 됐나요? 오케이, 수 데미안 발렸고요. 자, 일단은 한번 보죠. 어떻게 팔리나 보고 나서 그림을 그려보면 되니까요. 일단은 먼저 발라봅시다. 결과가 말해주겠지요. 오케이, 오케이. 올려져 있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올려져 있을 거니까는 그거를 보고 나서 결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정확한 것은 경매장을 보고 나면은 결과가 나오겠지. 어디 있습니까? 자, 준비된 것은 마령 6의 힘 행운 24짜리. 마령 6의 행운 24. 자, 그러면은 장인의 운을 또 열어가지고. 장인의 운이 없습니까? 이거 설마. 여기 있군요. 찾았습니다. 설마 없나 했습니다. 네네. 행운을 발라주고요. 마려. 자, 하나 빼가지고. 자, 이제 다 왔나요?
다음 캐릭터가 끝인가? 다음까지 가야 되나? 아, 근데 팬덤도 소울 있을 텐데. 버렸나? 여기가 HP 민첩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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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첩 남은 거 있나요 제가? 만화 하나 하고 만화 하나 남아 있군요. 아 여기 또 있네. 아, 근데 팬텀도 소울 있을 텐데. 아, 일단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팬텀도 소울 있을 텐데. 장애네요. 아, 설마 없습니까? 그럴리가요. 없는 것 같은데? 어! 안 보이죠? 나만 안 보이는 거 아니지? 와, 이걸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떴단 말인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배워보겠습니다. 자, 장인회원을 이용해서요. 나머지를 다 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야. 이게 수인가? 수. 헐. 어, 네네, 생방입니다. 마지막, 마력. 아, 지능 24. 자, 다 완성이 됐고요.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자. 자, 완성되었고. 가격을 봐봅시다, 그러면. 판매. 어, 데스 브링거. 42의 초업에 HP 960. 데스 브링거. 어, 데스 브링거 아닙니까? 데스 브링어. 어, 일단은, 에픽. 아, 봐봐. 아, 이 시세 보는 게 귀찮아 죽겠네. 자, 42 초업에 305 초업이 되겠군요. 다른 건 없고 위대한 데미안이 팔렸다. 아, 42 추업에 위대한 데미안이 팔린 거 라고 생각하면 될 거. 이게 더 좋겠다. 그게 아주 진실된 가격이네. 아, 그냥 팔린 걸로 볼까? 그럼 차라리. 아, 데스브린 거. 강력한 플레이드가 팔린 게 42 추업에 보공의 올테도 프로젝트가 1억 8천. NFP야. 얼마냐? 그림 그려주신 분. 일단은 1억 5천 선인 것 같아. 가격 측정하면 한 1억 5천 선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정해야 되겠군요. 1억 7천. 어, 그렇죠.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왜 3억 3억이냐? 자기 잘 돼있나? 955 HP 955 955 왜 3억이지? 950. 잘 모르겠어. 11성이라 그러나? 어, 데미안의 소울. 데미안의 강인한 데미안. 강인한 데미안. 7천만원 정도 하네요. 어, 그래도 하루에 몇 개씩 좀 팔리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3,500 더해서 팔면 안 될까요?
아이고, 제가 이게 만든 가격이, 아 이건 산 겁니다. 7천 주고만 샀지. 7천 주고 사가지고 토드를 했어. 9천 정도 주고 만든 것 같은데, 한 1억 정도 준 것 같은데, 한 1억 정도 주고 만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개 산 이유는 만들기 좀 귀찮아가지고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1억 3,500 정도. 잘 팔면은 한 1억 8천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치? 괜찮습니까? 1억 8천 정도? 비슷한 구순단에 다 배치되어 있네. 아니 1억 8천 정도 하면 팔리지 않을까? 그래도 저도 이제 열심히 토드에서 만들었는데 한 5천만원에 2운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안 좋은 것들도 2억에 다 있는데요. 미안해. 괜찮습니까? 강인한 데미안. 강인한 수우는 얼마냐? 이건 살 것 같은데. 2,500이니까. 1억 5천을 기본으로 바탕하에 2천이야. 아니 1억 7천 좀 팔면 되지 않을까? 그럼 팔릴 것 같은데. 수호를 믿어봅시다. 이건 2억하고 2억보다 싼 가격. 1억 9,990만원. 네. 이렇게 하면은 팔릴 것 같아. 제가 이제 구매가격이 1억 3천이거든. 그럼 팔릴 것 같아요. 느낌이 좋습니다. 이렇게 팔고 수호를 한번 믿어봐. 안 팔리면은 좀 가격 내려보면 되니까. 그리고 파푸니르 문길레이브. 파푸니르 문길레이브. 아 그냥 검색을 해야 되겠다. 제게 추업이 38추업에 공댐 9%짜리 10성. 이것도 한 1억 5천 선 하지 않을까? 38초업인데 38초업 비싸더라고. 1억 3천 정도 하네요. 하지만 제 거는 공댐 9%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섞어줘야 될 것 같아. 그치? 아 이게 1억 6천이네. 내가 샀나요? 문글레이브? 아 샀네요. 1억 3천 주고 샀으니까. 일단은 이게 2. 일단은 09%짜리가 강력하지만은 제가 얼마 주고 샀죠? 1억 3천 주고 샀지. 그러면은 한 1억 7천, 8천만 팔아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수호를 믿고 가. 믿어 의심치 않다. 얘가 강력하네. 아 1억 3천 주고 샀으니까 아 그냥 1억 6천 5백만 할까? 오케이. 3천만 남겨봐. 그렇고 페르텐시아. 페르텐시아는 제가 만들었거든요. 페르텐시아. 아 페니 페르텐시아 페니텐시아. 아 페니텐시아구나. 제 거가 옵션이 42초업에 데미지 9%짜리인데요 이것도 한 1억 5천 선 하겠지. 아 요 정도. 1억 5천. 일단 데미지 9%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괜히 데미지 9% 돈 주고 사온 거 아니거든요. 일단 싸움을 여기 라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1억 7천이니까. 제 거는 수호가 들어갔으니까는 1억 7천에 팔아. 아 그렇다면 이것에는 얼마 주고 만들었나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자 노작을 5천에 주고 샀어요. 토드 재료를. 아 이거 제작값이 1억도 안 되는구나. 아 그러네. 아니 7천만원 남기는. 한 5천 남는다고 치면은 작까지 합해가지고. 아 좋습니다. 1억 7천. 1억 5천에 팔아도 한 5천 남겠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리스크 홀더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 돈이 남네. 역시 괜히 토도하는게 아닌가봐. 대강해도 몇천만원씩 남네요. 금방금방 하거든. 이것도 한 1억 3천 선은 있지 않을까?
0 21 추업이라서 여긴 1억 4,500 정도. 이건 대포공이 추업이 좋으니까 이것도 그러네. 1억 3천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좋다. 점점 내려가는데 얘가 너무 강력하네. 얘 세다. 제가 이거는 아마 5,500 주고 사가지고 9% 토드해가지고 9% 가격이 1,500만원. 그러면은 8,000에 작하고 스타포스 9,000에 한 1억 정도 투자한 것 같은데 한 1억 5,000에 판다. 일단은 얘가 너무 강력하네. 얘네 둘이 수빨 믿고 한 1억 4천 정도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3천은 남는 장사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억 3천? 1억 3천만 할까? 솔직히 이거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리는데 2천만원 벌면 많이 버는 것 같은데 1억 3천 정도만 할까요? 제작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제작비용 해봤자 1억인데 수수료 포함해서 1억 3천 2천만 남겨보자. 1억 3천에 하도록 하고요. 파프니르 마나크라운, 파프니르 마나크라운, 마나크라운의 에픽 가격이, 제 거는 이제 마력이 50짜리라서 투자 비용이 좀 되죠. 얼마 투자했습니까? 5천만원에 그냥 대강 보면은 토드 재료 하면 1,000만원 하겠죠. 별다른데 한 1,000만원씩 하고 그럼 대강 만드는데 한 7,8천 들어오겠구만. 8천 정도 여유롭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만화가 50짜리 딱 이 라인업이네. 8,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치면은 3,000만원 남는 장사가 여기에도 붙어 들어가는군요. 하지만 저는 데미안의 팔이 있으니까 데미안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한 소원에. 근데 한 1억 1,000만 해볼까 그러면은? 1억 1,000만 하고 그럼 4,000이지? 이게 데미안 1가에서 4,000대.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다 남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윈드 체이스, 윈드 체이스, 윈드 체이스 구매 가격은 9,000만원이나 되는군요. 왜 이렇게 비싸니? 그럼 최소 1억 얼마 들었다는 건데. 일단은 39 추업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억 4천. 1억 4천에 대표보내어 있고요. 그럼 만드는 값이 거의 1억 1천 정도는 들어갔을 것 같은데. 1억 6천이네요. 날렵반수 받쳐져 있는 저랑 비슷한 건데. 일단 제건 데미지가 9%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똑같이 싸우면 이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말을 내면은 얼마 남습니까? 그냥 V당 한 4천 정도? 3천 정도? 1, 2, 3, 4, 5, 6, 7, 8, 9, 9, 3, 27, 2억 7천. 만드는 비용 5분씩 투자했다고 쳐. 1시간 정도 투자해서 한 3억 남는 것이군요.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여러분은 팔릴 것 같아 보이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금방 팔릴 것 같습니다. 네네. 공유포하고 뎀육포 차이는 사냥할 때는 데미지가 좋아요. 근데 보스 잡을 때는 공격력이 좋거든. 근데 보통 에픽을 쓰는 사람들은 데미지를 선호하죠. 보스를 잘 안 잡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데미지 9% 싼 걸 차라리 9% 쓰는 게 좋지. 06번은 보스 잡을 때 하는 것이고. 네네, 1억 6천인데 3천에 올리다니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네네. 무슨 말이지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높게 받은 거, 낮게 받은 거 계산해서 하면 평균 3천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3천만원이라고 얘기한 그걸 얘기하는 것 같군요. 맞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팔릴지 안 팔릴지는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군요. 확 1억 6천인데 제가 잘못 올렸습니까? 아, 그랬나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